이제 스트레스를 선생님께서는 받으실 때 네. 집에서 혼자 쉬시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친구와 만나서 노시는 게 밖에서 노시는 게 좋으신지 이거는 OX가 아니라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까지. 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그러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개인적인 고민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고민하는 게 많은데 그것은 집에서 혼자 있는다고 있어서는 점점 그 고민에 대해서 침전되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서요. 뭔가 다른 곳으로 스스로에게 기분 전환을 주려면 밖에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원래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밖에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이 커진 편이죠. 아, 그래서 친구와 만나시는 네, 게 좋다. 네. 중고등학교가 이제 6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6년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10년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게 이제 막 옛날 얘기하면서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친구가 노는 게 좋다. 네, 저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기회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노는 경우가 사실 시간상으로는 더 많지만 친구들과 놀 경우에 더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교류가 많아서 저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거 혹은 집에서 쉬는 거 둘 중에 어떤 거 하세요? OX로 말고 이건 그냥. 아, 저는 친구 만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친구를 네. 만나면서 좀 네,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럼 친구 만나서 혹시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친구 만나서 주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개봉을 안 해서 못 보고 있는데 원래는 영화 많이 봤었고 또 요즘 가끔도 이제 극장 보면은 새로운 영화보다는 재개봉 많이 하길래 네. 못 봤던 영화들이나 또 보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같이 좀 영화 코드가 맞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영화 메이트처럼. 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런 친구들 영화 보는 거 자주 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좀 또 친구들 많이 못 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종종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족사가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해요. 네. 원래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거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평소에 먹지 못하는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예쁜 걸 본다거나 하는 걸로 제 에너지를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좀 선호를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집에 있어 봤는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재밌는 뭐 넷플릭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하든 저는 잘 쉬고 잘 놀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네. 하나만 고르자면 어쨌든 바뀌긴 바뀌어요. 밖에서 만나서 네. 노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좋다 아니면 친구와 만나서 밖에서 노는 게 좋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거 OX 말고 그냥 하나 선택해 주시고 친구들과 나가서 노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친구와 노는 게 좋다? 네. 네, 이유 부탁드릴게요. 혼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통로는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제 감정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더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친구 만나는 걸 선호합니다.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외향적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게 가장 제 스트레스가 많이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하세요? 카페 가거나 전시회 자주 갑니다. 네. 친구들 만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 저는 약간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인 성격인데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자꾸 혼자 생각하고 좀 깊은 데로 빠지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서 객관적인 얘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요인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편입니다.
저는 친구 만나기 선택한. 네, 이유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약간 단순한 편이어서 친구들을 만나서 걔네들이랑 이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재밌게 놀다 보면 저는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뭔가 TV를 하든 롤을 하든 상관없이 혼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이 계속 깊어지더라고요. 왜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지,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미 지나간 일은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 얼매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게임을 하러 간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푸는 편입니다. 저는 친구 만나는 편이. 친구를 주로 만났어요? 네. 만나서 혹시 어떤 거 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시내 구경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놀아요. 술도 네. 하고 그 네. 친구도 만나서 시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서 쉬는 거예요. 두 분이 되게 다르네요. 아, 약간 집에서 쉬고 있을 얘가 나오라고 하고. 아, 원래 집순이들이 한 번씩 꺼내줘야 된대잖아요. 꺼내줘야 되는 거 다시 넣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집에 있을 때는 혹시 주로 뭐 하세요? 집에서 정말 그냥 누워있고. 아주 전형적인 집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편이에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게 편해서 그냥 지금 살아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거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 만나야 좋게 만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단 제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래서 그럴 때 친구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친구는 나중에 만나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아,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친구와 만나는 네. 게 좀 더 낫다는 얘기이신 네.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를 만나는 거 혹은 집에서 쉬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랐어요. 전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만나는 건 아니고 마침 겹치면 만나는 거고 거의 아,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약속 잡아서 만나고 이러진 않아요? 네, 잘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면 친구 만나지 않고 집에서 쉴 때 뭐 하세요? 사실 최근에 쉬어본 적이 별로 없긴 한데 너무 열심히 예, 별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힐링이고 뭐라는 느낌. 힐링이라기보다는 그냥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집에서 치시는 게 나으신지 아니면 친구랑 밖에 나가서 노시는 게 좋으신지. 저는 무조건 잠을 자. 아, 집에서 쉬시는 거?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일단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만히 집에서 자는 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 네. 저도 혼자 되게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그냥 집에서 혼자 노래 듣거나 그러면서 어떤 일에서 짜증이 난지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서 뭐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마음이 편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집에 혼자 많이 있는 편이에요. 혹시 뭐 잘 듣는 장르 같은 건? 저는 장르 안 가리고 다 들어요. 추천해 주실 것 같은 거? 추천 그 되게 많이 모르실 텐데 캐시라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분들 노래가 되게 다 가사는 잘 몰라도 힐링되고 그래요. 저는 집에서 혼자 쉬고. 아, 네, 이유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제가 저만의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삭히고 스트레스 같은 거 풀고 이런 성향이 좀 강해서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 어떤 다른 공간보다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집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놀이나 이런 걸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학생 때잖아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하면 그들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저의 이런 미주알 고주알 같은 걸 다 얘기했을 때 친구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감정 쓰레기통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말을 해도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그렇게 막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혼자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네. 근데 이건 약간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도 막 20대 초반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막 짜증거리게 푸는 게 훨씬 좋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20대 중반이 되고 하니까 다들 바쁘고 하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있는데 내 스트레스를 남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퍼붓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요새는 그냥 집에서 좀 더 그냥 스스로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 편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는 어떤 스트레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인간과의 마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무조건 혼자 쉬는 편이고요. 혼자 쉬어서 잠을 잘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먹는 걸로 풀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과제나 약간 좀 그런 걸로 내 시험이나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좀 요즘 좀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해지니까 인터넷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던가 온라인상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푸는 그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좀 더 선택하자면 어떤? 저는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만나는 네네. 편이야? 만나서 주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같이 해요. 아 게임? 네. 인스트랑이나? 네. 왜냐면 게임을 하면 그 게임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다른 거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